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컸는데요. 당장의 복구도 문제지만 이전에도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윤 기자가 침수 피해를 입은 복지관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드나들던 복지관 앞마당이 물에 잠긴 쓰레기와 집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반바지에 장화와 샌들을 꺼내시는 직원들은 물에 잠겨 쓸 수 없게 된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여러 프로그램이 한창이어야 할 공간들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모습입니다. 지난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 복지관에는 많은 비와 독일천에서 범람한 물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긴급하게 대처에 나섰고 퇴근했던 직원마저 복귀했으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바닥재 사이로 아마 그 흙탕물이랑 뭐 각종 우물에 섞인 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유입이 돼가지고 그 물들이 지금 이 바닥재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싹 걷어내고 말린 다음에 다시 새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관은 보일러와 펌프 등이 위치한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건물 전체가 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도 일부만 복구되면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지하인데 지하에 기계가 다 있어요. 뭐 보일러, 발전기, 펌프 이런 기계 설비들이 있는데 그 기계들이 다 잠기면서 현재 전기 수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가 안 되니까 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루에 500분 이상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못 오고 계세요. 재산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지하와 1층에 위치한 서울남부보호작업장에 물이 들어차면서 납품을 기다리던 물품들이 모두 침수된 상황입니다. 다른 작업장에 있는 물량들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외부 하청업체들, 외주받은 하청업체들 물량들을 전부 다 침수시켰어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피해액을 어떻게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할지 아직까지 뭐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성모자해복지관은 지하에 위치한 심리운동실과 인공암벽 훈련장의 침수 피해를 겪으면서 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미나게 노는 모습에 저희도 아이들하고 같이 놀거든요. 그걸 지금 잘 못해서. 지금 8월달 프로그램은 이제 다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아예 9월까지 이게 연장이 될 것 같아서 8, 9월 두 달 동안은 여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날 상황 공유를 위해 서울시 박마루 명예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복지관들은 한 목소리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노후된 건물과 낮은 지대 등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건물이 이제 23년 된 곳이다 보니까 그동안 발수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꽤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이제 되게 난감한 것 같고. 이 위치가 보라매 공원에서도 약간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공원에서 흘러들어온 물과 범람하는 물이 동시에 저희한테 덮치기 때문에 10년마다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물을 높여주시거나 네, 그런 방법으로 좀 장기적으로 원천적인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는 합니다.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이 발표됐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방침을 밝혔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재난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특별지원급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을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 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일지 의원이 지난 10일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절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과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요령 부족 등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률은 55.1%인데 반해 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은 39.5%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의 버스와 택시 이용을 위한 인프라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요령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강원도 원주시에 마련됐습니다. 지난 8일 강원도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 더하기 전문 기술 강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들의 개인 역량 향상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만들어진 이번 강좌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와 수어 통역사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커피 바리스타 2급, 제과 기능사, 캘리그라피 3급, 정리 수납 전문가 2급 총 4개의 전문 기술 과정이 열렸으며 강좌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의정부의 한 영화관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활동가들을 초청해 특별한 관람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일 의정부 CGV는 특별한 관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관람에는 시민 100여 명이 초대되었습니다. 의정부 CGV는 어려운 이웃을 묵묵히 지원하는 자원활동가와 그 가족을 함께 초대해 활동가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정부 CGV의 특별한 초대 행사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의 이웃사랑 실천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북 익산시와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아 재활을 포함해 성장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24시간 진료 체계를 갖출 계획인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시가 생애 전주기 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나서기 위해 정원율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주식회사 함소아 체육형 회장과 조현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함소아는 재단법인 설립 과정을 거쳐 340억 원을 들여 총 면적 5,28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자보건, 장애 어린이 전문 서비스, 익산 시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이 광양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 e스포츠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물이 없는 환경으로 구축됐는데요. 보도에 문경화 기자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이 광양국민체육센터 내에 장애인 e스포츠 훈련시설을 구축하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장애인 e스포츠센터 개관행사에는 광양시와 포스코 1% 나눔재단,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e스포츠 개관을 축하하고 훈련 중인 장애인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양장애인 e스포츠센터는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5천만 원을 들여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컴퓨터 설치와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용 슬로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 장애물이 없는 e스포츠 훈련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어 광양시 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 e스포츠연맹 회원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해 타지역 e스포츠 선수들과 친선 경기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희망날개 사업과 취업을 위한 VR 직업훈련센터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며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 의정부시는 광복회 주관으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를 신한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의정부 시립무용단의 신나는 북춤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소생시키는 것이 광복입니다. 우리의 독립투쟁은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평화 통일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역사 정신의 회복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회복은 화합과 통합입니다. 자, 이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민주적 평화 통일과 살기 좋은 조국을 만들어갈 책임감을 가집시다. 기념식에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립무용단은 아름다운 부채춤으로 행사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나라 사랑의 한 마음으로 유공자와 유가족의 포창을 축하했습니다. 독립유공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보훈 정책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지금 저는 무거운 소임과 함께 의정부의 발전된 내일에 대한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4년간의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시립 합창단과 시민이 목청껏 부르는 광복절 노래와 만세 삼창은 제8기 민선시장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의정부시의 역사적 고찰을 동반한 발전의 약속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북 장수군이 광복절을 맞아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과 6.25 전사자 훈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장수군은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답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와 함께 6.25 전사자 훈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종훈 장수부군수는 국가유공자 유족인 조봉혜 씨 집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또한 6.25 전쟁 당시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아직까지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고 이택종 일병의 유족을 찾아 화랑 무궁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지막으로 장수군은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총 70명의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이종훈 부군수는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일교차 큰 진안 고원에서 생산돼 색깔이 곱고 향이 좋은 진안 고추 시장이 14일부터 개장했습니다. 많은 고추 도매상들에게 인기가 좋고 실명제로 거래되어 믿고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진안에서 경작된 고품질 고추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진안고원 고추시장에서
직거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진한 고추는 다른 지역 고추와 달리 색깔이 곱고 고추의 매콤한 향이 진할 뿐 아니라 껍질도 두꺼워 고운 고춧가루가 나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처럼 품질이 우수한 진한 고추를 구입하기 위해 전국의 고추 도매상들이 매년 몰려들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자율개장으로 열린 지난해에는 총 91톤의 고추가 고추시장을 통해 거래됐습니다. 진안군은 진안 고추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고추 포장재를 배부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타지역 고추가 진안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안 고추는 생산자 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어 믿고 구매할 수 있으니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진안구원 마이산 고추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고추시장은 시장으로서뿐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진안군의 이미지 홍보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클레이를 이용해 목화꽃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장을 아름답고 신비롭게 물들입니다. 조선미 작가의 전시가 목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배경 위에 하얗게 피어난 목화꽃. 여기저기 피어있는 목화꽃들로 은은한 아름다움이 전시장에 가득합니다. 목포에 위치한 통갤러리에서는 클레이 작가로 불리우는 조선미 작가의 목화솜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클레이로 색과 모양을 만들어 붙인 작품들은 몽환적이고 화려한 색채로 입체감과 독특한 화풍을 느낄 수 있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희 갤러리는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커피 클레이라는 재료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재료들로 인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작품을 감상하면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불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 이불이 너무나 따뜻했고 또 포근했고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료 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화솜이라는 목포의 상징적인 역사와 엄마의 사랑, 그걸 담고 싶었습니다. 클레이 작품은 클레이를 하나하나 붙여 만들기 때문에 수정이 어려워 물감으로 그린 그림과는 다르게 집중력을 발휘해 오랜 시간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선미 작가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작품들은 온화한 색과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목화솜의 은은한 아름다움과 깊은 색채가 전해주는 조선미 작가의 작품들은 한결같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행복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장애인 복지 채널 복지TV의 IPTV 채널 번호가 199번으로 단일화됩니다. 첫 변화로 KT 올레TV의 채널 번호가 8월 17일부터 199번으로 변경되고 SKBTV와 LG U+ 역시 순차적으로 채널 번호가 199번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복지TV는 IPTV와 지역 케이블별로 각기 다른 채널 번호가 배정돼 시청자들의 방송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번호가 단일화됨에 따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더불어 이번 변화로 정보 제공 등 공익적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TV는 방송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받아 전국에 의무 전송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난 가운데 기후재난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소식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20만이 넘는 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3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확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